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들에겐 지진 대비용으로 알려진 커뮤니티 비상대응 교육, 이른바 서트가 테러나 폭동 발생 때에도 유용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한인회가 LA 소방국과 손잡고 한인 재난 구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시작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동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와 똑같이 통화량 폭주와 통신 마비, 경찰 구조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구조까지 홀로 버텨야 하는 생존 시간은 최소 72시간입니다. 학교 또는 극장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진다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바닥에 몸을 붙여야 합니다. 숨었거나 범인과 대치 중이라면 전화는 911보다는 벨소리를 끄는 것이 우선입니다. 총 들고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구석쟁이 방에서 따르따르 전화 소리가 나세요. 그러니까 가서 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앞에 있는 애가 다치고 그 앞에 있는 살았는데 만약에 배 와서 그런 사고가 났다 얼른 전화 먼저 꺼놨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커뮤니티 비상대응 교육 서트는 수많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86년 LA 소방국이 처음 만들었는데 이후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의해 미 전역으로 확대 보급돼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테러나 폭동 등 도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인재 발생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교육을 모두 마친 사람은 비상시 경찰 또는 소방대원과 협력해 재난구조요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Maybe 10 at the most fire personnel. And they've got a whole big area to service. So, you know, usually when there's something like that, they just call in from another area to come in. But if it's a lot of people injured all at one time, all the different areas, the fire stations are servicing their areas. They can't come to help us.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LA시 소방국과 손잡고 비상재난구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9월부터 7주 동안 LA 소방국 관계자들이 화재 진압과 응급처치, 구조 운영, 재난 심리학과 테러 대응 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신입생 환영회의 선정성이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즘 미국의 대학가에서도 신입생 환영회의 선정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노승 기자입니다. 신입생 딸 내리는 곳, 엄마도 같이 내려주고 가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대학가에 걸린 이 배너는 다름 아닌 신입생 환영 배너. 학생들의 비난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진 배너 사진은 전국적 차원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 really looked at it as a joke because it's not new. It's been here before, so why are they getting in trouble for it now? 배너가 걸린 곳은 대학가 인근의 한 가정집. 이 주택은 해당 대학 소속의 시그마 뉴 프레터니티가 소유한 건물로 프레터니티 회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 프레터니티 활동에 관대했던 학교 측이지만 이번 일에 연루된 학생들은 무조건 징계한다는 입장입니다. Rest assured, student organizations and our students are subject to our student code of conduct. And due process. We take that very seriously. 전국 프레터니티 연합은 해당 프레터니티의 클럽 활동을 일단 전면 중지했습니다. 대학 측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시가 바디 페인팅을 한 채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행정적 규제에 들어가자 이번엔 여성 단체들이 상반신 노출에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며 대거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고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고 타플레스데이 시위 행렬. 최근 뉴욕시가 가슴에 바디 페인팅을 하고 사진을 찍는 여성들을 규제하자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맨가슴을 드러낼 동등한 권리가 있다며 이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It's logical. Why can a man go outside topless and a woman can't? Even though it's legal. It is legal and he should know that. 사실상 뉴욕시에서는 여성들의 토플레스 차림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년도 더 된 지난 1992년 이후 합법화된 사실입니다. To have the same right as men. Because if men can be topless in public, women should have the same right. It's about equality, that's it. Go Topless Day 행진은 뉴욕뿐 아니라 세계 60개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To people that are just here to look at naked people, stop being a pervert. Start having a purpose that isn't just about your own sexual like desires. Start doing something important for the world and make a difference. 뉴욕시는 일부 여성들이 바디 페인팅을 한 채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고 팁을 받자 이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주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주 한인네일협회와 뉴욕 주정부가 네일샵 관련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편 유명한 관광지죠. 이 하와이 호놀룰루 섬의 와이키키 해변이 오폐수 유입으로 잠정 폐쇄됐습니다. 박은미 기자입니다. 뉴욕주 한인네일협회와 뉴욕주정부가 네일샵 관련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뉴욕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뉴욕주정부의 노동 보건 문제를 다루는 정책 당국자들과 뉴욕 한인네일협회 관계자들은 한인회의 주선으로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업계의 현실과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며 정책 간담회 정례화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스턴 교외에 있는 한 도로 위에서 다리에 높이가 났다는 경고를 무시한 트럭들이 결국엔 지붕이 뜯기고 있습니다. 경찰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이 충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교통당국은 트럭 운전자라면 자신의 트럭 높이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섬의 와이키키 해변이 폐수 유입으로 잠정 폐쇄됐습니다. 해변으로 폐수가 흘러들어간 것은 폭우 속에 홍수를 막기 위해 누군가 맨홀 뚜껑을 열어놓은 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 주 환경국은 바닷가로 흘러들어간 폐수가 189만 리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은비입니다. 유타주의 고속도로에서 무법 질주를 벌이다 차량 절취까지 시도한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추격과 체포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원을 그리며 고개 운전을 하던 차량이 경찰을 피해 달아납니다. 도주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경찰이 순찰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내린 범퍼를 매단 채 빠른 속도로 계속 도주합니다. 차선을 바꿔가며 추격을 따돌리던 도주 차량은 결국 순찰차에 한 번 더 들이받치면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추격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뛰쳐나온 여성 운전자는 몇몇 차량을 빼앗으려 시도하다 트럭에 기어올랐습니다. 달려온 경찰이 끄집어내렸지만 거세게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The trooper wrestled with her on the ground as well as another trooper and eventually it took five troopers to bring her to some type of peace where she was laying on the ground.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용의자를 진정시키는데 병원 직원 8명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최근 북한의 돌출 행동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국이 유사시 전쟁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북한의 갑작스런 병력 증강을 심각하게 우려해서 군사력 계획을 다시 논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유사시 전쟁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포격 사태로 갈등이 고조되며 북한의 병력 증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수집한 위성 사진 등에선 북한은 최근 항공기를 탐지할 대공 레이더를 급히 가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타격이 가능한 비무장지대에 포대를 추가로 배치했고 해상에서 수상함과 잠수함의 3분의 1 정도가 실전을 대비해 동원됐습니다. 중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발사와 몇 주 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준비를 한다는 징후도 감지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후 통첩과 같은 시안을 제시한 의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미군 지휘관들과 군사 전략가들이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종류의 미군 병력이 유사시 한반도에 필요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 공군은 순환 배치 계획에 따라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괌에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다만 남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연 이틀 동안 폭락했던 미국 증시가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덕분인지 장 초반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잃더니 결국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쇼크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개장 직후 400포인트 3% 가까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어제 나온 중국발 호재,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가 투자 심리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he People's Bank of China have cut a number of times as far as the interest rate is concerned, and there is a lot of room for maneuver for both the interest rate and also the reserve ratio requirements. 지난 사흘간 1,500포인트 이상 폭락했던 미 증시가 어디까지 회복하느냐. 기대는 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고 지수는 슬금슬금 빠졌습니다. 결국 거래 종료 30분을 남겨두고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가 205포인트 1.3% 떨어지는 등 나스닥, S&P 500 등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앞서 거래를 마친 유럽 증시는 큰 폭 반등했습니다. 독일이 4.9% 오른 것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3-4%씩 상승했습니다. 최근 바닥 무르고 떨어졌던 국제 유가는 오늘은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1달러 오른 배럴당 39.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섭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파문으로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를 심각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선 제프시 후보의 아시아인 원정 출산 비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를 부인해왔던 조 바이든 부통령의 행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 대변인을 영입하고 선거 자금책을 구하는 등 발빠른 행보가 언론에 포착된 겁니다.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증거라는 게 미 언론의 관측입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를 용인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잇따랐습니다. Seven years ago now, to add Joe Biden to the ticket as his running mate was the smartest decision that he had ever made in politics.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설은 이메일 파문으로 힐러리 전 장관이 고전하자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힐러리 바이든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앞서기까지 했습니다. 공화당에선 원정 출산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비난에 휩싸였던 제프 부시 후보가 화살을 아시아계로 돌려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It's more related to Asian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having children, in that organized efforts, taking advantage of a noble concept with birthright citizenship.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비판 속에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 위에 건국된 미국 민주주의 근본을 거스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당의 경선 구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오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장마감 10분을 남기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3원 3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